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원 80조를 전당준비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기존에 있던 당원은 검찰이 기소만 해도 당직을 정지시킨다 해서 1심 유죄 판결이 나면 정지시킨다로 바꾸고 그 정지도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상급심의 판결까지 지켜볼 수 있는 전진의 결정이 있었는데 오늘 비대위에서 이거를 무산시켰습니다. 박사님이 볼때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이거는 이재명 방탄법이 아니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키는 법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사님의 당원 80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황과 원칙의 문제가 있는 거죠.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교육부에서 서울대 총장을 징계했어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대 총장을 징계를 했어요. 가족 일대 같은 동생, 부인 감옥에 있고 딸은 이제 그 입학 취소. 의전원 학부 다 이제 입학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자면 좀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근데 본인과 관련된 사안은 아직 재판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징계 사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아직 확정된 게 확정된 없거든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징계하지 않았다고 교육부에서 총장을 이제 경징계했단 말이에요. 견책한 거죠. 징계하라고 이제 요구한 거예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인 거죠. 그렇죠. 자, 국민대학교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이건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거는 기네스북에 올려야 될것 같아. 그렇죠. 유지. 세계 최하 수준의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해서. 근데도 이제 표절도 아니고 박사 논문으로서 아무 문제 없다고 국민대학은 결정을 내렸어요. 누가 이걸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정치적 판단이죠, 그것도. 순전히 정치적 그렇죠. 판단이죠. 자, 지금 이제 검찰총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분 중에 하나는 유우석 사건 조작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조작사건으로 판단이 난 다음에 법원에서도 그거 판단이 난 다음에 그렇죠. 유우성 씨가 괘씸하다고 네. 자기가 기소했는데 무죄로 빠져나갔다고 그게 괘씸하다고 보복 기소로 있죠. 별건으로 보복 기소를 해서 그게 또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법원 그렇죠? 판결에 의해서 이거는 보복 기소다라고 법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고 그런데도 사과도 안 했어요. 절대로 안 했어요. 사과만 안한게 아니라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어요. 후보자군요. 후보예요, 지금 유력 올랐습니다. 후보예요. 친윤 검찰총장 후보로 지금 거론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게 우리가 지금 검찰권이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기대, 검찰권 행사나 우리 사회가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나마 나름대로 자기 위치는 지키면서 알아서 이제 그 적절하게 판단한다. 근데 서울대 총장은 조국 교수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은 건 그건 자기 내규 규정대로 한 거, 매뉴얼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소당했다고 해서 이게 유무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징계 안 했다고 그걸 이제 멱살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교육부가. 그다음에 국민대 거는 학계가 무슨 정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학문적 양심과 학문적 전문성에 입각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미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검찰은 그런데 조작 사건도 기소하고 조작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면 다른 별건으로 또 기소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까지 되고 있고 상황이 이래요. 우리가 어디 하나 정상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하다못해 믿을만하게 돌아간다고 볼수 있는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속에서 검찰이 뭘 못할 수 있겠어요?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게다가 정체불명의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발대행 업체라고 불러야 될 그런 정체불명의 기관들이 어디에다, 뭐 어느 쪽에다 있는지 법제전 모르겠지만 사준모 꽤 많아요. 갑자기 고발만 하면 검찰에서 그 유명한 고발사주 사건도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고발장, 최강욱에 대한 고발장만 제출해라라고 했던 유야무야 흐지부지되고 돼버린 사건이지만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알아서 조져줄게 이거죠. 흐지부지 돼버린 사건이잖아요. 분명히 있었던 건데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더구나 이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국장, 전부 이제 뭐 이렇게 그 수족인 윤석열 상황에서 수족들이죠. 아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나 기소할 수 있어요. 사실은 사법부도 별로 이렇게 믿음직스럽지 않은 그 공정성도 지금 우리가 믿기 어려운 그런 그렇죠. 상황이 돼 있는데 아무나 기소할 수 있고 아무나 잡아서 정치 보복을 그래서 검찰 쿠데타나 검찰 정권이 무섭다 또는 위험하다고 전부터
전부터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거예요. 뭐 어떤 행위든 어떤 좀 그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무도한 정치 행위든 간에 합법으로 위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법 기술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법을 위반했다고 몰아갈 수가 있다고요. 예예. 어떤 사람은 논문을 위조하든 논문을 표절하든 심지어 남의 논문을 돈 주고 사든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표창장이 어떻게 됐다고 해가지고 표창장 위조죄로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4년. 그렇죠. 그죠? 예. 기가 막히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사회에서 무슨 어디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증 가지고 뭐 걸고 행사했던 사람들 다 잡아놓아야 돼.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네.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야당이. 그렇죠. 정권에 싸워야 되는 야당이. 정치 탄압 당할 것 뻔하네. 당연히 당, 네. 정치 탄압 당할 게 뻔하죠. 네. 언론만 자기 편으로 만들면 지금 이제 이 정권은 어떤 죄를 씌울 수, 죄라도 씌울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이나 청평성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면, 그게 전제가 된다면, 저는 그 기소만 돼도 당원권 정지한다라고 하는 말, 그런 당규, 그 굉장히 도덕적이고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 검찰이 중립을 지키거나 공정하다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런데 그렇죠. 그런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예요, 지금. 오래됐죠. 네. 오래됐지만 특히 검찰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렇죠. 이제 그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죠? 민주당에서 셀프로. 근데 그게 마치 이제 국민 여론을 생각한다는 거죠. 네. 여론이 어떻게 그런 여론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데일수록 그것의 정당성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했어야죠. 그렇죠. 데이터는 뻔해요.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편파적으로 해왔는지. 더군다나 이 검찰 스스로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편파적인 기소들이 남발될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 이런 이제 예컨대 이런 그 조항을 남겨두면 검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치인 하나도 안 남는 거죠.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에 아무나 뭐 강경 다 날릴 수 있어요. 강경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나 붙잡아다가 털어서 죄가 유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재명 씨가 만약에 이제 그 뭐 당대표가 되고 그러면 기소돼서 당원권 정지가 돼버렸다. 그럼 또 뭐 비대위원장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윤석열 정부 각을 세운다. 그럼 또 수사해서 또 털고 또 기소하면 또 날아가요. 예. 당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24년 공천을 상황에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장치 정말 맞아요. 국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은 이제 앞으로 네. 민영화 러시가 볼 때도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이건 막아야 돼요. 예. 막는 건 국민의 요구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것이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럼 그거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겁만 줘도 무너지는 조항을 남겨둔다고 하는 거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남겼을까요? 이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정말 생각 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긴 있죠. 이재명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조항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을 위한 오직 이재명만을 위한 것이다. 아니죠. 아니죠.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위한 거고. 민주당을 위한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정치 탄압. 법을 이용한 탄압이죠. 이제는. 그렇죠.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총칼을 이용해서 국민 그 탄압하고 뭐 그때도 사실은 법을 악용해서 탄압했지만 공안법 예, 뭐 뭔가 법을 악용해서 네. 탄압을 했지만 어쨌든 그 뒤엔 총칼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야말로 순수하게 법치 탄압이에요. 법 기술자들이 표창장 하나 아니면 뭐 언제 무슨 뭐 저 영수증 하나 잘못 발행된 거 하나 이런 것만 찾아도 기소할 수는 있죠. 네. 털어서 기소할 수는 있어요. 유죄가 나든 안 나든 기소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소 엉터리 기소를 했다고 해서 검사 처벌받는 법 없어요. 엉터리 기소를 해도 별건 기소를 해도 검찰총장까지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미 준 거 아니에요. 검사들한테. 네. 충성만 해라. 네. 아무리 부도덕해도 네. 아무리 불의해도 충성만 하면은 출세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미 검사들한테 던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그 상황에서 누가 정권이 원하는데 이 사람 기소해야 되겠다. 네. 누가 기소할 혐의 못 만들어내겠어요. 예. 거짓말 증인 한 사람만 세면 누구든 기소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검찰의 생각만 가지고. 생각만 하면 저 사람 기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무고하는 편지 하나만 받아도 기소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서사 그게 거짓말이고 자기 알고도 할 수 있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이제 그런 안전장치 조차를 못 만드느냐는 거죠.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저 그런 여론을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고 진짜 두려워야 될 상황들은 네.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네. 윤석열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고 칼날을 손잡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칼날에 손이 베면은 실격이다. 그렇죠? 이런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폭이네요, 자폭. 그렇죠. 상대는 칼을 들고, 그래서 칼자루라도 잡고서 이렇게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 네. 칼날에 손을 베면 실격이다, 패배다. 이런 룰을 만들어 놨다고 치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그런 룰이 네. 있으면 바꿨어야죠. 참. 항상 이런 문제들이 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거였어요. 사실은, 이제 오거돈 박원순 두 시장 때문에 이제 그 부산 서울 시장 보궐선거할 때 이제 원래 당규상 이걸 후보를 내면 안 됐죠. 그렇죠. 그런데도 네. 이제 후보를 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됐다. 물론 네. 그런 면도 없지 않겠죠. 그런데 네. 이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유추해서 이 경우에도 이제 당규 당원을 개정을 하면 네. 이건 이제 이재명을 위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이제 비난 여론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앞으로 2년간 총선 때까지 혹은 그 다음 대선 때까지 5년간 한국 이른바 정말 이제 도대체 국가 전체에 대한 비전도 없고 국민의 의심과 의혹과 분노와 불만과 이런 것을 달래줄 의지도 없고 거기에 신경 쓸 생각도 없고 오직 이제 권력 나누기에만 몰두해 있는 이 정권 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인간적 존엄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당의 당장의 무슨 뭐 지지도가 저는 떨어지더라도 누가 싸우겠냐고. 국민이 지금 그렇죠. 국민이 지금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폭정에 가까운데 제가 보기에는 예. 이 좀 난폭한 이 폭정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에요. 그게 없으면 국민이 다시 길거리로 나가야 돼요. 저는 그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적어도 이제 정치라는 틀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 줘야 된다. 네. 그걸 해결하려면 민주당이 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점 없는 정당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약점이 아닌데도 약점으로 잡는 상황을 바꿔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에 대해서 뻔히 보이는데 그렇죠. 저렇게 좀 태평한 어떻게 보면 태평한 결정을 내렸다. 이건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비상자초위원회 같이 보여요.